자, 드디어 왕이 된 세종.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심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뤄냈잖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그쵸? 자,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지금 1년 만에 세조가 상상도 못했던 아주 충격적인 일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1456년 6월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모의가 발각된 겁니다. 바로 단종 복위 운동! 자, 몇몇 신하들이요, 세조를 죽이고 상왕인 단종을 다시 왕으로 올리려고 비밀리에 움직였는데, 아, 누군가의 미고로 세조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안돼. 세조는 자신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영모를 꾀한 신하들이 있다는 그 사실에 어마어마하게 분노했죠. 그래서 당장 연루된 신하들을 잡아들여 고문하면서 추궁합니다. 그때 추궁받던 자의 입에서 비수 같은 말이 날라오죠. 당신은 남의 나라를 도둑질하지 않았소! 세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관련자들을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그때 사지가 잘리고 목이 베이는 등 끔찍하게 죽은 사람만 70명이 남았죠. 우와. 자, 그렇게 조선에 또 한 번 피바람을 몰고 오며 사건을 마무리한 세조. 그런데 즉위 초 벌어진 이 단종 복위 운동은요, 세조에겐 정말 치명타였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이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세조는 늘 불안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자신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세조는 자신을 둘러싼 이 신하들을 찬찬히 보면서 내 집권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 이 중에도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였을까요? 1456년 11월 14일 세조는요, 전격 종친부터 개국 이래로 책봉된 모든 공신에게 소집령을 내립니다. 소집령? 소집령. 무슨? 이 조선의 핵심 인물들을 싹 다 궁으로 모은 거예요. 그렇게 총 200명이 넘는 인물들이 궁으로 집합했죠. 자, 세조는요, 공신들을 모아서 이걸 작성합니다. 오공신회맹축. 이게 바로 문서명입니다. 이 오공신은요, 다섯 종류의 공신을 말합니다. 조선의 개국공신들, 이방원이 주도한 1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운 정사공신들, 2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운 좌명공신들, 세조가 일으킨 계유정난 때 공을 세운 정난공신들, 그리고 세조가 즉위하는 데 공을 세운 좌익공신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이 회맹이라는 단어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회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회가 모일 회자예요. 이 맹자가 뭘 것 같아요? 맹세. 오, 맞습니다. 오. 바로 맹세 맹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회맹을 할 때 꼭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짐승피. 짐승의 피를 입 언저리에 바르고 충성 맹세를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수많은 공신은요, 세조 앞에서 구리 쟁반에 담긴 그 피를 나눠 마시고 대대로 충성할 것을 서약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조는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서약이 담겼던지 이 회맹축의 총 길이가 무려 7m가 넘었다고 합니다. 세조는 왜 이런 충성 서약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고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고 사육신이 죽어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집니다. 그리고 공신이었던 성삼문이 단종 복위 운동을 꾀했다는 충격으로 위기감과 불안감이 커졌을 것이고
자신의 정권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조는 정통성이 부족한 왕이라 네. 아, 공신들의 충성이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이고 아. 그게 오공신 혜맹축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조는요 의심을 할 때도 있었지만요 정권 내내 이 공신들을 감싸기 급급했습니다. 아, 실제로 세조는요 공신이 비리를 저질러도 살인을 해도 웬만큼 눈감아줍니다. 면접을 준 거예요. 누구에게? 공신들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이가 그렇게 또. 그렇죠. 그리고 세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세조와 세조를 따르는 이들이 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공부와 예체능은 따라올 자가 없었고 활솜씨가 백발백중의 태조를 닮았다. 한 번에 채찍질로 사슴 6마리를 잡았다. 라는 등의 찬사가 막 줄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상화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세조야말로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실록에 적은 겁니다. 자, 이 공신들과 충성서약까지 하고 역적들은 죄다 죽인 세조. 왕으로서 철저하게 주변을 단속한 세조는 조금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불안을 좀 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각서도 썼고. 응, 각서도 썼고 했으니까. 그런데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고 1년 후인 1457년 6월 세조에게 청천벽력 같은 고변이 하나 올라옵니다. 판동년 부사 송현수 등이 반역을 도모합니다. 외척을 관리하던 관직인 판동년 부사를 지낸 송현수. 자, 이 송현수는 과연 어떤 인물일 것 같습니까? 단종의 뭐 왜 가족들 친척? 네, 맞아. 맞습니다. 송현수는 단종의 장인입니다. 장인. 자, 이러면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단종의 처가에서 역모를 도모했다는 충격적인 고발. 마음 깊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던 세조의 불안이 다시 불쑥 솟아오릅니다. 분노한 세조는요, 충격적인 이 명을 내립니다. 상왕을 노산군으로 강봉하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 거주시키라. 와. 세종의 적장자 손으로 세손과 세자를 거쳐서 왕이 된 정말 정통성에 있어 흠결 하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세조는요 조카 단종에게 폐위나 다름없는 조치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로 보내 버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세조는요 단종을 이 단종 복위 운동의 배후로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단종이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던 그 와중에 역모 고변을 또 들으니까 맞나봐. 이번 일도 이 배후에 단종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진짜 그 단종 본인도 왕이 다시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역모를 도왔는지 궁금해서. 네. 그 실록에는 단종이 단종 복위 운동을 알고 지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세조실록은 세조 때 공신 출신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아, 채찍 한 번에 사슴 6마리. 네. 그거면 뭐. 믿기가 조금. 근데 과연 단종이 역모를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단종의 장인이 역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고변도 정보의 출처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세조나 공신들이 이렇게까지 단종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조는 노쇠해지고 단종은 청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역모가 어떻게든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에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단종을 되게 좋아했다고 하니까 막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때 세조는요 단종이 영월로 떠나는 날 환관을 보내서 배웅하고 영월로 가는 길에 불편함이 없게 해주라라고 명합니다.
또 강원도 관찰사에게는요, 수박 등 이 제철 과일 올리라라고 명을 또 내립니다. 자, 그런데 세조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여론? 아, 맞습니다. 여론. 예, 이미지 관리. 이미지 관리. 예, 이미지 관리 때문이었죠. 자신은 여전히 좋은 삼촌이다. 아니, 어쩔 수 없이 조카를 보내긴 하지만, 아, 이렇게 살뜰히 신경 쓴다라는 이미지 관리를 한 거죠. 세조가 이렇게 층인들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17살의 단종은 평생 살던 궁을 뒤로 한 채 쓸쓸히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단종이 영월로 가는 길, 그 유배길 곳곳에는요, 백성들이 쿰처럼 몰려와서 통곡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자, 그렇게 조카 단종이 영월로 떠나고 며칠 후 한양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안산이 갑자기 시끄러워집니다. 백성들을 경악하게 만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요? 경기도 안산에 있던 현덕 왕후의 능이 무참히 파헤쳐진 겁니다. 자, 현덕 왕후가 누구라고 그랬죠? 단종 어머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경혜공주와 단종의 친어머니, 즉 문종의 아내였죠. 그러니까 세조의 형수이기도 했습니다. 자, 능을 건드렸다간 목숨부지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간 큰 사람이 신성한 왕실 무덤을 건드려버렸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하지만 조선에서는요, 능을 파헤치는 걸 허락할 수 있는 단 한 명이 있습니다. 왕이죠. 왕? 현덕 왕후의 능을 파라고 허락한 사람. 그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세조였습니다. 와, 왜 파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이미 보냈잖아요, 영월로. 단종이 유배간 후 신하들이 이렇게 추청을 올리거든요. 단종이 영모의 죄를 받고 강등됐는데 그 어미가 왕후의 지위를 보존하는 건 마땅치 않습니다. 폐하소서! 세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승낙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조는 능에서 꺼낸 현덕 왕후의 유골 어떻게 쓸까요? 물가에 초라하고 볼품없게 묻었다고 합니다. 물가예요? 물가는 더 안 좋은 그러니까요. 물가는 그러니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한때 왕후였던 사람이 유골인데 자칫하면 떠내려갈 수도 있는 곳에 그냥 아무렇게나 묻어버린 겁니다. 이후 세조는요, 종묘에서 문종 옆에 있던 현덕 왕후의 신주도 철거해버립니다. 왕후였다는 흔적 그 자체를 모두 없애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현덕 왕후의 능을 파헤친 이후 백성들 사이 이런 말이 퍼집니다. 능을 파헤치기 며칠 전 밤중에 부인의 울음소리가 능 안에서 나오는데, 내 집을 부수려 하니 나는 장차 어디 가서 의탁할꼬 였다. 그 소리가 마을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흔들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을 파헤치기 이전부터 현덕 왕후의 능 주변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능을 없앤 이후에 능이 있던 그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이 있던 그 자리를 누구라도 이렇게 밟으면 갑자기 막 비바람이 불어닥치는데 흉흉한 일이 불쑥불쑥 생기곤 한 거예요. 마치 현덕 왕후 화가 나서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는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갑니다. 자, 그리고요, 형수의 무덤을 파헤친 바로 다음날 세조의 심장을 땅으로 내려앉게 하는 고변이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이유가 순홍에 있으면서 몰래 군소배와 결탁하여 불교한 짓을 도모합니다. 이유는요,
세종의 여섯 번째 아들이자 세조의 친동생 금성대군이었습니다. 아... 금성대군은요, 형 세조의 이 권력 찬탈에 반대하면서 세조의 눈 밖에 났고요. 이후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수능으로 유배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당시 세조는요, 금성대군을 유배지 거처에 가두고요, 24시간 감시하라는 엄명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대신이 안동에서 온 관노백에 들었다면서 고하길, 지금 금성대군이 수능에서 몰래 사람들을 모아 역모를 도모한다고 한 겁니다. 자, 이때 금성대군이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단종? 단종! 영월에 있는 단종이었습니다. 결국 잘라도 단종을 복위하려고 한다는 고변은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러자 이때 공신들과 종친들이 이제는 단종을 죽이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세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세조가 넙죽받지는 못합니다. 단종을 더 이상 살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은 점점 커졌겠죠.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세조에게 들이닥칩니다. 그 일은 야심한 밤 세조의 침전에서 일어납니다. 잠들고 얼마 후 세조가 갑자기 인기척에 놀라 눈을 번쩍 뜹니다. 자꾸만 느껴지는 시선에 주변을 이렇게 보는데 누군가 머리맡에서 물끄러미 세조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거예요. 온몸에 손이 쫙 돋은 세조는 놀란 눈으로 누구인지 살피다가 경기를 일으킬 만큼 속사치게 놀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형수 현덕왕후. 현덕왕후가 머리맡에서 우뚝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형수가 귀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도 내 자식을 죽이겠다. 단종을 죽이려는 세조의 마음을 읽은 듯 너의 아들 세자를 죽여버리겠다는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오, 가인 울린 것처럼. 너무 무서운데요? 그런데 이때 환관 한 명이 헐레벌떡 세조의 침전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환관이 한 말에 세조의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설마 대체 세자? 세조 아들이 지금 위독해서 위독하다. 세자가 위독하다는 겁니다. 와. 세조는 세자가 있는 동국으로 헐레벌떡 뛰어가 문을 펄컥 열었습니다. 그런데 세조를 맞이한 건 세자의 싸늘한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진짜로요? 사실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현덕왕과 꿈에 나타나 세조에게 저주를 퍼부은 후 세자가 죽었다는 이 이야기. 우와. 이야기는 야사, 연려실 기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사 속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그러니까요. 공교롭게도 단종을 유배 보내고 얼마 후 장자인 세자가 진짜 2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요절합니다. 와, 20세의 나이면 엄청 젊네. 그러자 이 민가에선 세조가 저주받았네. 벌받았네. 이런 숙덕임이 그치질 않았던 것이죠. 세조는 사랑하는 첫째 아들의 죽음에 정사도 멈추고 죽만 먹으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 후 세조는 마침내 명을 내립니다. 사사하라. 세조는 역모에 연루된 친동생 금성대군에게 사약을 내려 죽여버립니다. 패륜 중에 패륜이었지만 세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단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조실록에 단종의 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예원 씨가 일단 한번 읽어주시죠. 단종의 끝.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하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자신을 지지했던 금성대군이 역모 실패로 사사됐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감과 허탈함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조가 예를 다해 장례를 치러줬다는 것이죠. 이 두 줄이 세조실록에서 단종의 마지막을 기록한 전부입니다. 이것도 저는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단종이 죽은 직후부터 백성들 사이에서 실록에 기록된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받들고 하는 수 없이 들어가 뜰 가운데 엎드려 있으니 단종이 온 까닭을 물었으나 도사가 대답을 못하였다. 자, 지금 실록이랑 어떤 몸이 다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살한 게 아니네요. 아니고. 그렇죠. 실록에서는 금성대군의 역모 실패로 단종이 충격받고 자살했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사실은 삼촌 세조가 보낸 그 사약을 거부하고 목을 맸다고 하죠. 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실록과 다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앞서 읽은 실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예를 갖추어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실록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네. 영월 백성들은요, 모르는 소리, 단종 장례 난 치렀어 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에이, 설마. 연료실 기술에 따르면요, 이 단종의 시신은 강물에 던져졌다고 전해집니다. 와, 강물. 그때 시신은 흘러가지 않고 계속 강을 맴돌았고 단종의 갸날픈 열 손가락이 수면 위에 둥둥 떠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전하면서 어려서 왕위를 빼앗기고 죽은 단종을 측은하고 애틋하게 여겼겠죠. 그럴수록 세조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민심은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조는요, 단종과 금성대군을 왕실족보에서 파버립니다. 왕실족보에서요? 네.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네. 거네요. 네네네. 만고의 역적으로 낙인 찍고 왕실에서 언급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자신이 정통성 있는 조카를 쫓아냈다는 그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단종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세조에게 등돌린 민심이 한 사건을 통해 또 드러나게 됩니다. 단종이 죽고 얼마 후 한 백성이 불경한 말로 체포됐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자, 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